자, 이어서 임진왜란 이후 일본 수학의 발전 과정 분석, 부제로 한국 수학의 성장을 위한 방향 고찰이란 제목으로 김민성, 임태혁, 신정민, 서진아 분이 준비한 자료를 서진아 양이 발표하는 거죠? 신정민 양.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조 조원 신정민이라고 하고요. 저희 조는 지금 임진왜란 이후 일본 수학의 발전 과정 분석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일본 수학에 관해서는 알려진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료를 준비했고요. 보시면 우선은 목차는 임진왜란 이후 근대 현대로 이렇게 나눴는데, 일본은 지금 수학 역사상으로 봤을 때 임진왜란과 메이지 유신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를 기점으로 많이 변화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일본 서기에 의하면 고대 삼국시대의 나라에는 백제와 일본의 교류가 많았고, 중국과 백제가 가깝기 때문에 중국의 문물이 일본으로 넘어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16세기 이후부터는 일본의 수학은 그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고, 유명한 수학자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우리는 본론에서 일본 수학 발전의 과정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가 배울 점에 대해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지금 동아시아 수학사 팀에서 말씀하셨듯이 일본은 임진왜란 이전에는 발전된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자료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정체기에 있었기 때문에 자료도 많이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착안한 부분이 임진왜란 이후에 수학의 최초의 수학서가 등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 한국에 쳐들어와서 산서들을 가져가서 발전시켰다는 것으로 결과를 지었습니다. 지금 임진왜란 시작했을 때 한반도에서 지금 많은 문물을 가져갔는데요. 약탈해가 지금 많은 수학서들을 가지고 와산을 발전해 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와산 중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지금 와산가들이 모두 무사 계급이라는 점인데요. 임진왜란 있기 전에 임진왜란 이기 전에 어 죄송합니다. 임진왜란 이기 전에 일본의 전국시대에서 오다 노부나가가 평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포르투갈에서 전해진 신무기 조총이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칼을 무기로 쓰는 사무라이들이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평화시대가 도래하면서 무사들이 50몇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상인이 되거나 행정관료로 들어가기도 하였지만, 그 일부에서는 수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절에서 모여서 연구도 하고 토론을 하면서 발전시켜 나간 것이 일본의 전통 수학인 와산입니다. 그 중에서 와산의 수학가들 중에서 첫 번째로 저희가 초점을 맞췄던 부분이 모홀이라는 수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지금 중국 수학의 도입에 이익을 담당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초점을 맞췄던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서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현존하진 않지만 서적에는 남아있는 최초의 수학서적 저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생각했던 요시다 큐라는 사람은 지금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일본 산학서를 가진 저자이고, 이거는 진 코우키라고 하는데, 아까 또 동아시아 수학사 팀들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서적은 민간인들에게 많이 보급이 되었는데요. 거의 300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전파될 정도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외에는
이마무리 치쇼나 타카하라 키슈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많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키코아는 지금 후대 일본 와산의 가치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한 내용 중에는 미지수를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만드는 처리 방식인 텐소를 창안하고 그리고 행렬식 중에 교식과 사승을 이용해서 행렬식을 전개하였고 그 다음 원이나 구를 이용한 구의 최적이나 표면적 등을 계산한 원리라는 것을 창안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미적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초기 때 관악 차원에서의 수학이 많이 발전했는데요. 행정기술상의 지금 필요 때문에 산학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산학교과서로 상명상법과 양의산법, 산학계몽 등이 많이 발전해였고요. 그 다음에 조선 시대에서의 좀 안 좋은 점은 지금 사대부 계층에서 일부분에서 이루어졌고 수학 그 부분이 독점되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한테 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반대로 서민들에게 많이 펼쳐진 수학이 되었지요. 근대에 넘어와서는 유럽 학문들이 직접 혹은 중국을 통해서 일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유럽의 천문학과 물리학과 같이 지금 수학이 받아들여지게 되는데요. 미국이 지금 일본 1853년에 일본의 개항을 요구하였는데 그 개항을 시작으로 해서 일본은 문화와 경제, 문학 면에서 면에서 지금 근대 문화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이지 유신입니다. 메이지 유신의 정책 중에서 교육에 관해 일본은 서양에 대한 기본 정보가 부족하고 선진 지식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해서 유학의 장려를 추진하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서양 문물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하였고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 대한 선진국 시찰을 위해서 유학생을 파견하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기의 유학은 학문의 발전보다는 나라의 운명을 우려해서 그 이바지안을 하려는 순수한 동기로 시작되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정치나 경제, 인문사회, 과학과 같은 그 범위로 확대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유학 계층으로는 니시 아마네가 있는데 이 사람은 처음 아시아계에서 과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사람이고 그 다음에 후쿠자 유키치라는 사람은 서양에 관한 내용을 서양사정이라는 책을 내서 일본의 서양의 내용을 전파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키코치 다이로쿠는 일본 최초의 수학 박사로 현대수학을 처음 일본에 소개하였고 후지사와 리키타오는 수학 교육의 확립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제자가 바로 테이지 다카키입니다. 테이지 다카키는 지금 여기 보시면 두 명의 일본인 수학 교수가 있다고 하였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두 사람이 바로 그 일본인 수학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크로네커의 청춘의 꿈 추측에 의한 것을 증명해서 연구를 발표하였는데요. 이거는 초반에는 업적을 평가를 잘 받지 못했지만 나중에 에밀 아르텐의 주목을 받아서 더욱 깊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다카키의 영향력에 대해서 저희가 표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이거는 매스매틱 지니 올로지와 맥투터 히스토리를 이용해서 연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다 엮어놓은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테이지 다카키를 시작으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고다이라 쿠니코 무리 시게우미인데요. 이 두 사람이 바로 필즈상을 수상한 사람들입니다.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면서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근대적인 학체가 발표될 때 일본 수학은 폐지하고 서양 수학을 정시로 채택한다는 결정에 따라 와산은 서양기로 들어가고 일본 수학계는 창설이 됩니다. 그리고 시작된 세계대전에서는
암호학의 발전과 통계학의 발전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 한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서양과의 본격적인 관례를 시작하면서 근대 수학이 상당히 많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으로 일본의 국권을 침탈당하고 서양을 통제함으로써 우리의 전통 교육에 말살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연한과 수업 내용을 차등을 두며 일본인과의 차등을 두게 두면서 교육의 기회를 막았는데요. 지금 여기 표를 보시면 보통 추정학령 인구보다 보통 취학률이 5%가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문도 1920년이 되어서야 열렸는데요. 이것도 조선인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된 졸업 기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근대 부분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비교를 하자면 일본은 유능한 인재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유학을 장려하면서 널리 퍼지게 하였고요. 그 다음에 수학자들의 후학 양성의 노력이 교육 쪽이나 학문 노력에서 많은 있었습니다. 현재에 넘어와서는 더 많이 남았는데 10초요. 현대에 넘어와서는 산업 속에서 과학자와 공학자, 수학자들이 대량으로 집중 육성되었고 통계학의 발전으로 인해 품질 개선을 하여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부분이 필즈상 수상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고다이라 구니코와 히로나가 케이스케, 모리 시기우미에 대한 양력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토 키요시라는 분은 울프상과 가우스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대중화에 대한 부분은 일본 수학의 붐에 관해서 문화센터의 수학 강좌와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였고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1970년대부터 우수 두뇌 유치 사업을 시작하면서 박사 후 연구 과정 포스닥을 중심으로 확대 추진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비중을 두었던 부분이 한국과 일본의 수학사 비교인데요. 지금 앞부분 보시면 200년대부터 1200년대까지는 일본의 발전이 크게 없습니다. 두 번째 넘어와서 이쪽이 지금 일본의 1차 침략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인데요. 그 이후로는 일본의 수학서 출판과 수학자들이 많이 투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메이지 유신 이후인데요. 메이지 유신 이후에서는 도쿄 수학회사가 착성되고 최초의 수학 박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페이지에 한국이 조선 수학회가 나온 연도와 최초의 박사 학위를 받은 임막 교수님에 대해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페이지에 함께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현대에 넘어와서 1951년에 IMU가 재창설된 당시에 일본이 초기 멤버로 가입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5단계의 최고 단계에 올라가 있고 지금 한국은 1981년에 처음 가입을 해서 2007년에 2단계에서 4단계로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1990년대에 처음 수학자 대회를 개최하였고요. 우리나라는 2014년도에 개최지로 인준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고요. 지금 한국 수학을 발전시키려면 저희는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선대 수학자들의 업적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부분,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재의 수학자들이 조사를 해서 겉으로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일본은 17세기 이후 이래 항상 수학의 대중화가 있었는데 모두가 함께 수학을 재밌어하고 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는
그 내용을 경직화하고 창의력을 뺏는 길, 창의력을 뺏기 때문에 입시 위주보다는 학문 위주의 공부를 진행해야 된다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